첫 번째 작성할 코드입니다. 이거는 setup sql server라고 하는 펑션을 우리가 작성할 거예요. 얘가 들어가 있는 데는 서버 모듈입니다. 서버 모듈은 물론 메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메인에서 서버 모듈, 그 중에서 setup sql server. 서버 모듈 말고 다른 모듈도 여러 개 있습니다. 밑에 플레이어, 뭐 왈렛 등등 있는데 첫 번째 할 거는 요거 서버네요. 근데 요것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뭐 제가 봐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했는데 요대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성한 다음에 GitHub에 어디 갔나? Lua, Python, JSTS 이렇게 세 개 형태로 올려둘 겁니다. 같이 올리는 거죠.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루아는 루아 파일, 파이썬은 파이썬 파일 이렇게 해서 GitHub에 올라갈 거예요. 아마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올라가 싶습니다. 일단 코딩할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미디엄에 들어와 있는 기사, 올려둔 기사입니다. 아티클인데 이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setup sql server예요. sql server를 설정하는 거고 목적은 약 1000만 개 정도의 SQL 서버를 전 세계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세팅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에 설치를 합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걸 오프라인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오프라인에 설치하느냐니까 요것들이 각 지역에 어떤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거나 통신망을 구성하거나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 역할을 하거나 요것이 공간 웹, 스페이스 웹 기반이잖아요. 웹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게 클라우드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각 지역, 필리핀이면 필리핀의 어떤 산간 오지에 한 데도 있고 아마존에도 있고 서울 뭐 송파구에도 있고 강남동에도 있고 뭐 대치동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 전 세계적으로 천만 대 정도가 오프라인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천만 대를 어떻게 다 설치를 하고 다니겠어요? 불가능하니까 일단 이것을 클라우드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구글 클라우드에 설치하는데 구글 클라우드에다가도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돈이 너무 들잖아요. 우리 형편에, 그죠? 우리 형편에 안 되죠. 그래서 샘플로 100대 정도만 가상 서버를 돌릴 겁니다. 100대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설치할 때 우리 목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이것을 지도라고 가정합시다. 여기 보니까 어떤 모눈종이 같은 게 있죠. 이게 세계 지도를 펼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 지도를 펼쳐놨으니까 이렇게 위도 경도 이렇게 사각형 눈금으로 땅땅땅땅 들어가겠죠. 그죠? 요 눈금마다 이 쉘이죠. 쉘. 쉘마다 하나의 서버가 SQL 서버가 땅땅땅땅땅 할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0개의 쉘이 모여서 조금 더 큰 SQL 서버, 하이어아키, SQL 서버의 계층 구조에서 상위 SQL 서버가 구성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상위 SQL 서버들 10개가 모여서 더 상위 SQL 서버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눈금, 쉘 하나를 우리가 마을이라고 합시다. 고장이에요, 고장.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여기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고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하나가 고장이면 고장마다 하나의 서버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넓히면 어떻게 되나요? 넓히면은 작은 시군구 읍면동, 읍면동에 하나씩 요것이 셀 하나가 읍면동 좀 모여서 시군구 더 모여서 광역시나 도 경상남도 뭐 전라북도 이렇게 도 제주도, 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메트로폴리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제일 위에는 그렇죠? 온누리 서버가 있죠. 그죠? 온누리 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 때는 거꾸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하니까 온누리 서버부터 하나 딱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온누리 서버에다가 10개로 나눠요. 전체를 10개로 나눠서 각각을 온누리 서버의 자식으로 만들고 그죠? 그것이 이제 미들 타이어, 중간 계층의 SQL 서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미들 타이어 SQL 서버를 역시 또 나눠요. 또 뭐 10개나 100개로 나눠가지고 최하층, The Lost Tire SQL 서버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끌고 올 거예요. 온누리 서버의 해시 정보를 어떻게 하나요? 중간 계층의 SQL 서버에 집어넣고 중간 계층의 SQL 서버를 최하단 계층의 SQL 서버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블록체인입니다. 그냥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해시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다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 메커니즘으로 해시 뭐예요? 서버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서버 하나하나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뭐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서버의 위변조를 막자는 거예요. 가짜 서버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짜 서버가 있으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가짜 서버를 막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렇게 땅땅땅 나누고 합치고 합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인구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인구가 많은 곳에다가 숯불 서버를 두고 없는 곳에서는 조금 한적한 데다 두고 이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숯불 서버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늘어나니까 둘로 나누자 나누고 나누고 났는데 또 인구가 늘어났다 또 나누자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좋긴 좋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편법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니까 그냥 읍면동에다가 제일 낮은 숯불 넣고 사실은 읍면동보다도 훨씬 더 적은 단위에다가 할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천만 개가 할당이 돼요. 우리나라의 읍면동 합해봤자 5천 개밖에 안 되잖아요. 정확히 4,56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전 세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뭐 수십만 개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가 천만 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읍면동보다도 훨씬 더 작은 단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읍면동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이 모여서 시군구가 되는 거고 시군구가 모여서 광역시도가 되는 거고 광역시도가 모여서 온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서버를 생성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온누리부터 땅땅땅땅 해나가는 거예요. 일단 가상 서버를 100개를 만들고 그 가상 서버 중에 하나를 딱 찍어서 너 오늘부터 온누리 해 하고 그런 다음에 또 9개를 골라서 너 앞으로 온누리 바로 밑에 있는 미들타이어 숯불 서버 하는 거야 하는 거고 그리고 온누리와 미들타이어 숯불 서버를 해시로 서로 연결하고 그죠? 그리고 또 각 서버들 미들타이어와 밑에 있는 로스트 타이어 최하층의 숯불 서버들 간에 또한 해시로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100개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우리가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어떤 숯불 서버는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었죠? 그걸 가지고 있었죠. 그걸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GPS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GPS 정보를 여기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GPS 정보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읍면동에. 그러니까 제주시 환경면의 GPS 정보를 우리가 모르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구글 맵스 지도를 펼친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바로 뜹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읍면동을 마우스로 다 클릭하면서 GPS 정보를 수집을 하면 되긴 되지만 그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모양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했다고 가정하고 가짜로 그냥 더미로 GPS 정보를 100개를 만들 거예요.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서버에다가 할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합니다. 서버 주소를 두 가지로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는 숯불 서버 주소는 그냥 임의의 주소입니다. 임의의 주소를 쓰러 해시로 연결해서 새로운 서버 주소를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요 읍면동에 설치되는 것 있잖아요. 요거는 뭐죠? 곱팡이죠. 곱팡.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죠? 요거는 소프트웨어고 요거는 이제 곱팡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GPS 정보로서 만들 거예요. 만들고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거 지금 우리 클라우드에 설치하는 요 녀석들은 그냥 임의의 아무런 의미 없는 그 IPv6 주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예요? 서로 간에 그냥 매핑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 서버 주소로 봐가지고는 그 숯불 서버의 위치를 지정학적, 지리적 위치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곱팡이나 고방이나 고장이죠. 고장의 서버 위치를 봐서는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구조로 나가게 될 겁니다. 대충 대략적으로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같이 한번 이제 코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코딩인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숯불 리스트 이렇게 담을 거예요. 담을 거고 이름은 setup 숯불 숯불 서버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된 겁니다. 먼저 더미 GPS 만들고 그죠? 그리고 이 서버들을 계층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각 서버에다가 플라스디 서버를 설치할 겁니다. 플라스디 서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가볍고 작고 이쁜 거고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또 설명도 드려요. 루아 시간에 설명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요 인터위버 해시, 그죠?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시들의 그 서버들의 IP 주소를 이렇게 견우가, 직류가 짜듯이 짜놓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반적인 그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하나씩 코딩을 해나가면 됩니다. 코딩한 다음에 여기 루아는 루아대로, 파이썬은 파이썬대로,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대로 올려나가면 되고, 코딩하는 과정에는 우리 저 게시 저 있잖아요. 어디 뭐라고 해야 되나, 채팅룸 있죠? 채팅룸에 들어오셔가지고 뭐든지 궁금한 거는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